피부 세미나 동안은 이제 유전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병을 고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저도 의사지만은 성경을 처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쳤다 하는 말을 볼 때 참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이 다 있냐? 병은 무엇으로 고치지? 약으로 고치지. 뭐 이런 말이 다 있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이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면서 결국 여러분이 일부 세미나에서 배우신 대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뉴 스타트의 근간이 되는 가르침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뜻이 있고 이 뜻이 또는 생각이 또는 생각 또는 어떤 느낌이 어디로 들어와요? 뇌로 들어온다. 그러면 놀랍게도 뇌에 흐르는 뭐가 바뀐다? 네, 뇌파가 바뀐다. 네. 그래서 이 뇌파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의 흐름을 뇌파를 바꾼다는 말은 에너지의 흐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에너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건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 이북 이남이 방송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남에서 이북을 향해서 막 방송을 하면 이북에서는 이북 사람들이 이남 방송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 그 방해 전파, 그 주파수를 알아가지고 그 맞는 주파수인데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면 이남 방송 전파가 방해를 받아가지고 이북 라디오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파 사이에 그 강약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뜻이란 것이 우리의 뜻,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포용하지, 사랑하지, 사랑하자라는 뜻과 난 절대 사랑 못해, 나는 복수할 거야 라는 그런 뜻, 정반대되는 뜻을 품으면 우리 뇌로 흐르고 있는, 뇌에 흐르고 있는 뇌파가 정반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그 생체 전자파라고 그러죠. 생체 전자파. 그래서 뇌에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를 뇌파라고 그래요. 심장에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를 뭐라 불러요? 심전파라고 불러. 그래서 심전파를 찍은
그것을 심전도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몸의 중요한 세포들의 속에는 이러한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들어와서 결국 생체 전자파의 주파수가 바뀌어. 파장과 주파수가 바뀌어. 네. 자,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궁극적으로 뭐에 반응한다 그랬습니까? 네, 전자파에 반응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너무 가까이 돼서 많이 쓰면 핸드폰에서 강력한 전자파가 나와서 이 뇌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뇌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그 건강하던 뇌세포가 뇌종양 세포로 변질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궁극적으로 뭐에 영향을 받는다? 네, 뭐에 영향을?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요. 자, 결국,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가 네,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질시키거나 유전자를 파괴하거나 어떤 전자파가 들어가면 유전자가 손상이 되고 파괴가 되게 엑스레이. 엑스레이도 전자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전자파의 그 주파수에 따라서 그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전자파야.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전자파를 그린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자, 이 전자파에 여기 보면 wavelength라고 했습니다. 이 파장. 그 다음에 요거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요 숫자는. 그래서 이제 여기 주파수. frequency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에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주파수가 있어. 그거를 가시광선이라 그래. 그래서 태양빛도 뭐예요? 태양빛도 전자파예요. 그 전자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빛을 받아서 뭐를 생산해낼 수 있어요? 전기.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태양광선 자체가 전자파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기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생산하는 게 아니야. 본래 태양광선이 전기야. 자, 그래서 이 태양광선 중에 visible이라는 말은 가시, 볼 수 있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 광선이 결국 뭐예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해가지고 일곱 가지 무지개 색을 내는. 그래서 이 이제 이게 여기서 보라색을 넘어서면 보라색보다 주파수가 더 뭐요? 많아지면은 그게 무슨 광선이 돼버려? 자외선이 돼버려요. 그럼 자외선은 유전자를 파괴합니다. 그 자외선 너무 쬐지 말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들의 피부세포가 변질이 되고, 또 피부암도 생길 수 있고,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빨주노초파남보, 그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 그 범위 안에 있는 그 광순이, 그 전자파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주파수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색보다 더 뭐예요? 더 낮은 주파수가 되면 이거는 또 무선선 거래요. 자, 자외선, 그 다음에 적외선. 빨간색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자외선이 돼도 자외선은 눈에 안 보여요. 아시겠죠? 자, 적외선이 되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뭘로만 느껴집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느껴져. 그래서 적외선이 있으면, 캄캄한 어둠 속에 적외선이 있으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으면 환해져요. 깜깜한 때 빨주노초 파남보 있으면, 파란색 보여 안 보여? 보여. 노란색 보여요. 그런데 적외선이 되면 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아하, 여기에 전자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느끼냐? 열로 느낍니다. 아, 따뜻하다. 아, 여기에 적외선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뜨끈뜨끈하게 데폈어. 전기불 탁 꺼서 목탕 깜깜해. 그런데 그 물 뜨끈뜨끈하게 데핀 물에서 열이 나야 안 나요? 열이 나지만은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적외선을 받는 거야. 즉, 적외선을 받는다는 것은 열을 받는 거고, 열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전자도 결국은 이 생체 전자파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에 반응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아주 좋은 전자파. 좋은 전자파를 무슨 파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알파파. 그렇죠. 알파파는 아주 부드러운 파. 이렇게 생긴 알파파. 알파파가 우리 몸에 흐르면 아주 우리 유전자들이 아주 잘 행복해하고 유전자들이 잘 작동이 돼. 자, 그러면 어떤 뜻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진선미. 아, 이 말은 맞다. 진리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정말 맞는 말씀이네. 내가 이걸 어떻게 미처 몰랐네. 야, 그럴 때 기분도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그래서 진리를 알 때, 아, 내 뇌파가 달라져. 그러니까 진리 속에 내 뇌파라는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말만 진리가 아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할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 있던 유전자가 그 진리 속에 있는 힘을, 내가 몰랐을 때는 그 힘을 못 받아. 근데 아, 그렇구나 할 때, 이 꺼진 유전자가 쫙 힘을 발산해 켜져서 유전자가 다시 활동을 하게 된다.
유전자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는 말은 세포가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린 가장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 사람의 몸 속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다 암 환자가 다 안 되느냐?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구 박사 몸에서도 오늘도 암세포가 생겼다고. 근데 이상구 박사는 암 환자 안 됐어. 3년 전에도 생겼고, 5년 전에도 생겼고, 예, 어저께도 생겼고, 오늘도 생겼는데, 이상구 박사는 암 환자가 아니에요. 왜 암 환자는 암 환자고, 왜 이상구 박사는 암 환자가 아닐까? 다른 점은 간단해. 왜? 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매일 죽이는 사람은 암 환자가 아니야. 그러나 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매일 죽일 수 없게 된 사람이 암 환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암 환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하고 죽일 수 없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 그거는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매일 생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생기는 쪽쪽,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아닌 것이고, 암 환자라는 사람들은,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상구 박사처럼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진 사람들이 암 환자다. 그러면 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던 사람이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냐? 그것은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유전자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T세포라는 면역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하다가 이 빨간색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하다가 더 이상 작동을 뭐요? 안 하는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 암 환자가 됐다. 그러면 왜 잘 작동하던 유전자가 왜 꺼져가지고 작동을 안 하게 됐을까? 그것이 바로 작동, 유전자로 하여금 작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무슨 힘이다? 이제 그런 힘을 생명력 혹은 생기라고 그럽니다. 생기.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항상 건강한 사람이죠. 그렇죠. 병든 사람은 오랫동안 생기가 넘치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런 다 그런 사람마다 그런 뭐가 있어? 사연이 있어. 그 사연이, 예. 자, 그래서, 자, 진실을 알면, 그 진리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꺼진 유전자도 어떻게? 켜진다. 그러나, 내가 거짓을 당했다. 거짓을 알았다. 아, 그게 진실이구나. 그러면 힘을 받는데, 야, 그
자식이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그러면 힘 빠져, 안 빠져? 힘 빠져요. 그런 뜻, 진실이 들어왔냐? 내가 진실을 알게 됐냐? 거짓을 알게 됐냐? 그 다음에 선.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 감사하다. 그러면 엔도르핀 나와요, 안 나와요? 와서 기뻐집니다. 그것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켜졌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 악을 행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예? 화나고 미워지고 아주 나쁜 뜻들이야. 악의 뜻, 선의 뜻이 아니야. 그게 들어오면 생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을 우리는 흔히 일컬어 뭐요? 기가 막혀 죽겠네 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그 진, 그리고 아름다움, 그렇죠. 이야, 오늘 날씨가 멋들어졌어요. 그렇죠. 어떻게 아버님 산에서 잘 내려오셔서? 오셨대? 그래서 잘 가셨어? 아까 연락해 보니까 백담사에 올라가셨다고. 오, 아주, 그건 너무 심한데. 자, 그래서, 그래서 그 아름답다, 너무 너무 아름답구나. 그 아름다움을 아는 거, 그것 아름다움을 알 때, 참 아름답다, 참 이쁘다를 할 때, 그 아름다움 속에 에너지, 힘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아름다움을 알 때 우리는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정신적 에너지라고 또는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렇죠? 영적 에너지.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진, 여기는 좋은 뜻인, 뜻은 진, 선미다. 이 진선미는 다 합치면 이것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런데 이 진선미의 반대, 사랑의 반대, 사랑의 반대는 분노, 증오가 되면 증오, 두려움, 뭐 여러 가지 나쁜 거 많잖아요. 나쁜 뜻. 뜻이 들어오면 이 뇌파가 알파파가 아닌 무슨 파로 변한다고? 예. 네. 네. 이런 베타파로 변해서 생체 전자파가 아주 나쁜 파가 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유전자는 작동을 잘 못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라는 이것이 뉴스타트의 근간이 되는 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뜻. 그래서 우리의 이 뇌파는 전기 에너지로서, 전기 에너지는 무선적 에너지다? 물리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물리적 에너지.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에는 전기 에너지, 또 무슨 에너지가 있어? 원자력 에너지. 원자 핵 에너지. 원자 핵 속에 있는. 그래서 과학자들은 핵력, nuclear force라고 그래요. 자, 핵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중력. 그래서 이 그래서 이 물리적 에너지
입니다. 내파는 전기니까. 그래서 이 뜻 에너지, 이거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정신적 에너지, 사랑은 정신적이니까, 또는 우리가 정신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예? 영자. 예, 영자. 영적.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 뇌로 들어와서, 결국은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서, 이 나쁜 영적 에너지를 내가 너무 받고, 그거를 오랫동안 안고 살 때, 죽여버릴 거야. 두고 보자. 이 복수심, 증오심, 그렇죠. 분노, 이런 것을 내가 너무 끌어안고 살 때 결국 유전자가 점점 이 영적 에너지의 결핍증을 일으켜서 꺼진다. 그래서 결국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까지도 꺼져서 암세포 죽이는 일이 잘 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 유전자의 회복을 시키려면, 유전자 회복을 시키려면 결국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아. 그렇죠. 그래서 나의 생체 전자파를 무슨 파로 만들면? 알파파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생각, 부정적 생각, 을 거부하고, 가능하면 어떻게 이 긍정적 생각, 진선미를 생각하는 생각,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생각, 그런 뜻을 품을 때 우리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어가지고 내 유전자가 마침내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영적 에너지, 예, 자, 그 영적 에너지 중에 최고의 영적 에너지는 결국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과 성경에 있는 사랑이 있다. 성경에 있는 사랑을, 있는 사랑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책은, 성경책 자체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곧 성경 안에 있는 사랑과 우리 사랑,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뭐예요? 인간이야, 사람이야. 사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랑은 두 사랑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사야서 55장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은 어떻다? 다르다.
너희들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이것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린 자꾸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도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큰 오해야. 여러분이 교회를 40년, 50년을 댕겨도 자꾸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같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말안 듣는 사람 미워 안 미워? 열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미워하고 열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천만의 말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알아.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좋은 뜻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선미 사랑의 뜻인데, 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인간의 사랑도 받으면 힘나요, 안 나요? 힘나긴 나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새 발의 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그 나쁜 상황에 처해가지고, 유전자가 다 꺼져서 기가 막혀.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나 영 힘 빠졌어. 오늘 좀 만나자. 그러면 이제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친구가, 왜 그래? 힘좀 내, 자식아. 그러면 힘나요? 힘좀 내, 해봐야 힘안 나. 힘이 뭔데? 사랑이거든. 그럼 그 친구 어떻게 할때 내가 힘이 나? 자식, 너 힘이 쭉 빠져가지고 형편없구나. 뭐 밥이나 먹냐? 밥 맛도 없어. 그러면 친구가, 야, 너, 너 파파존스 피자 좋아하잖아. 야, 가자. 피자 사줄게. 그래서 그거 맛있게, 이야, 친구가 오래간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를 탁 사줬다. 너무너무 맛있어. 힘나요, 안 나요? 야, 피자 먹고 나니 힘나네, 그래. 근데 사실 피자 먹고 힘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나한테 뭐를 베풀었기 때문이요?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랑을 받고 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시죠? 집에서. 강아지 힘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고, 그럼 막, 후닥닥, 후닥닥, 뭐, 펄쩍펄쩍 뛰고 힘이 났어요. 사랑이 힘의 원천이야. 사랑을 주면 생기가 넘치게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다시 왕성하게 생산해서 암이 치유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좋은 뜻 중에 최고의 뜻. 인간의 사랑도 좋아. 그렇지만은 인간의 사랑보다 몇 배가 아니죠, 이거는. 엄마의 사랑. 모성애가 아무리 최고의 사랑, 제일 강한 사랑이라고 말할지라도, 자기 아이가 병들어 죽은 것은 고칠 수가 없어.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뭐예요? 살려. 왜? 하나님의 사랑하고 모성애하고
잽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완전히 유전자가 꺼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사랑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살아난 것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뭐예요? 그 최고의 사랑을 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와서 베푸신 사랑은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으로 베푼 사랑을 뭐라 불러요? 그거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은혜는 뭐가 없는 게 은혜예요? 자격도 필요 없고 조건도 필요 없어.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은혜가 아니라면 김정은이 같은 놈 벌써 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벌써 갔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사랑을 베풀어서 지금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게 하고 암세포가 생기면 뭐예요? 죽여주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뭐예요?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조건적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정도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그렇죠? 항상 나는 정말 자격을 구비하고 있을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가 다르냐 하면, 뭐가 같으냐 하면, 옛날에 말입니다. 엄마, 아빠들이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애들한테 많이 했어요. 너는 우리 애가 아니고 주소 왔다 그래. 그러면 애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럼 애들이 그거, 가만히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야단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날 주소 내니까 별로 나를 사랑하지 뭐요?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을 잘못 믿으면, 진실이 아닌 뭐요? 거짓을 믿으면 이 유전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어가지고 야, 나는 죽으면 천국을 갈 건가, 지옥을 갈 건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게 뭐밖에 안 줘요? 스트레스지. 그래서 내가 조금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 네가 그렇게 나빠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믿어야 착해지지. 그렇잖아요. 아, 자식, 너 오늘 형편없었어. 계속 이런 짓 하면 너는 지옥이야. 알겠지? 내일부터 착해야 돼. 알겠지? 뭐 찔리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하나님은 나를 나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다 깨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드디어 뭐가 싹 트기 시작한다? 믿음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라도 사랑해라.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네,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세요. 은혜가 더 넘치나니. 왜? 사실 하나님이 이상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김정은이를 더 사랑해요. 왜? 이상구는 가만 놔둬도 뭐요? 착하니까. 그런데 이 김정은이를 좀 마음을 어떻게 해? 착한 마음으로 바꾸려면 엄청 더 사랑을 줘야 돼. 그렇죠? 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더 많을수록 우리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죄가 많을수록 뭐를 더 줘? 벌을 더 주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거꾸로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병 중인 환자로서 이게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힘 또는 또는 뭐예요? 생 뭐예요? 기. 생기라고 그러는데 이 생기의 본질이 결국 진선미요. 그 가장 진실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최고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상의 에너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예요? 다르다. 자, 생각이 다르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길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놈은 이 길을 갈 거고 저렇게 생각하는 놈은 뭐예요? 저 길을 선택할 겁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다르고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따라서 내 길은 너희가 가는 길과 다르다. 얼마나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하늘과 땅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여러분의 유전자들, 변질된 유전자들을 회복시키는 그 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을 바로 생기라 그러고, 이 생기를 바로 우리가 뭐요? 명력이라고 불러. 그래서 생명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되게 생명력인데, 생명, 역자는 빼고 우리가 생명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책은, 그 책을 무슨 책이라고 부릅니까? 생명책이라고 부르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부 세미나를 시작하는 근본적 목적이 특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체들에게,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을 막론하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이야. 생명인데. 인간 중에 생명이 더 필요한 인간은 누구요? 환자들이야. 그게 죄가 많은 사람들이야. 왜 죄가 많았다는 말은 뭐야? 속 많이 상했다는 말이야. 속 많이 상했다. 너무너무.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이 나쁜 사람들이 와서 나를 어떻게 속상하게 만들었다. 그치? 그래서 나도 아직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나도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을 하나도 몰랐고, 사랑이라면 뭐밖에 몰랐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밖에 몰랐어. 조건적 사랑은 말 잘 들어주면 좋아하고, 말 안 들어주면 뭐요?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건적으로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내 말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그러면 내가 속 너무너무 상했다. 근데 그 속상하는 것이 옳은 건 줄로 알았는데, 결국 속, 계속 상하다 보니까 내 유전자만 꺼져가지고 병이 났다. 이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식물, 동물, 인간에게 생명력, 생명이 필요하지만 가장 생명이 필요한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니까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뭐를 더하시는 분이라? 은혜를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어서 이제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보자는 거야. 그렇죠? 또 우리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배워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이 정도로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진실성과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에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감동하는 것이죠. 그 감동이 있을 때 우리들의 꺼졌던 유전자들이 뭐요? 켜지면서 우리의 세포들이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회복해서 질병은 마침내 치유될 수가 있다. 그래서 왜 2부 세미나는 성경을 공부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그 이유를, 그리고 목적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성경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그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래서 감동받으시면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